나왔다. 나왔다. 석어탕 나왔습니다. 아이고. 동태 석어탕. 알곤이 추가됐나요? 예, 알곤이 추가를 했습니다. 아유, 동태탕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매일 새벽에 한 6시쯤 육수를 끓이고요. 기본 채소가 들어가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법 양념이 7가지 정도가 저희들 비법으로 동태랑 해동해서 손질을 당일 쓸 거를 제가 직접 손질을 합니다. 동태는 어떤 동태예요? 원양에서 잡아서 급냉한 동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7호짜리 한 7등분 정도 나오는 거. 네, 한 24시간 저온에서 서서히 해동을 시켜서 당일날 다 토막 내서 안에서 그 애 같은 거 다 별도로 다 덜어내고 손질 다 해서 당일날 쓸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태탕에서 애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애가 뭔가 하면 이제 간이죠. 저희 집에서만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에 당에 손질한 것만 쓸 수 있어요. 하루 넘어가면 비려져서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거요. 국물부터 드시고 동태는 와사비 간장 찍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예. 수제비 사리. 수제비야죠. 근데 예. 그거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안 적혀져 있길래. 별도예요. 지금 저기 안 적어놨잖아요. 예. 너무 많이 찾으셔서. 너무 많이 찾으셔서. 단골만. 저희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 수제비 달인이에요. 너무 수제비. 얇게 잘 떠거든요. 아이고. 애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맞아, 동태 애는. 먹어도 돼? 네. 먹어도 돼? 국물만 먼저? 국물부터 먹으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국물도 같이. 와, 여기 아침 진짜 잘했다. 내가 알았으면 국물 한번 칼라보세요. 동맨 불러나오는 동맨. 아유, 김대. 와. 오빠. 비린맛이 하나도 없네. 아, 진짜. 동태 약간 비린맛 날 수도 있고. 깔끔하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그냥 안 얼큰하군. 딱 좋은. 야, 언뜻 말그탕 먹는 것 같다, 야. 어, 진짜 그래. 간이 너무 좋은데? 간이 너무 좋아. 많이 안 짜고 많이 안 맵고 그냥 딱 적당하게. 내가 이걸 먹으니까 이제 알겠네. 아직까지 술이 안 깼었네. 이거는 이제 먹으면 엊그저께 먹은 게 지금 깨네. 이제 깨는 거야 이게. 아, 국물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야. 이제 또 시작했구나. 고기 너무 맛있다. 건더기 없어도 이 국물만 쓰면 밥한그릇 뚝딱인 것 같아. 물 안 타고 육수를 해서 그런가 봐. 아, 진짜지. 확실히 다르네. 근본이 달라, 근본. 맞아. 두통한 줄 많이 있어. 고기 너무 맛있다. 애 한번 먹어보세요, 애. 와. 안 맵고 그냥. 딱 적당하게. 애, 애. 어? 애야? 애 간장 녹이냐? 애야? 어때? 애야, 애. 됩니다, 애. 아, 애. 너무 고소해요. 처음 딱 애를 씹으니까 처음에 생선했는데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 약간 생선에서 푸아르가라가 될까하는 느낌. 오. 오. 고소하고 샥 녹네. 한번 먹어보자. 애 먹어보자. 애다가 먹으면 애. 오히려 더. 그치. 처음에는 딱 생선 맛이 딱 왔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애가 왠지 막 많이 냄새 나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맛있네. 맛있네. 소화네. 소화해. 사장님 고니 추가하면 될까요? 네. 아이야. 알고니 추가. 알고 알 말고 고니 추가. 맛있다. 알이랑 고니도 엄청 신선하네. 네, 진짜 신선해. 고니 싱싱하다. 동태도 그런 퍽퍽한 느낌이 있고 전혀 없는데요? 그냥 잡자마자 급냉해서 그런가 봐. 아, 급냉이. 인공인데? 그니까. 희한하네. 기술이 좋아졌어. 급냉이 중요하네. 알도 맛있다. 근데 여기 안에 두부도 너무 맛있어. 두부? 두부 신선하다. 또 쑥갓 향이랑 싹 올라오니까 좋네. 알이 너무 부드러워. 알 진짜 부드러워. 뻑뻑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그거 신선한 거, 진짜 신선한 거야. 어. 너 진짜 신선한 거예요. 향이 나오니까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찬은 일찌감치 이거 나오기 전에 빨리 한 그릇 했어야 됐어. 진짜 신선해. 저 이 동태도. 식감 자체가 뻣뻣한 집이네. 맞아. 여기는 부들부들하네. 손질을 잘해야 되나 봐. 고니추가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너무 끝장나요. 아, 저 밥도 하나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이요? 네. 네네네. 뭐가 제일 맛있으신가요? 아, 국물부터 끝장나요. 아, 나 죽지 말자. 너무 잘 먹었어. 와, 이 집 알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무서워. 알이 너무 부드러워. 아유, 잠깐만. 근데 사장님. 예. 사장님 오늘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요? 예. 366일. 와. 아, 어쩐지. 예. 해장이는 동태탕. 맞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동태탕으로 해장하고 있습니다. 아. 동태탕을 만들면서도 매일 아침 해장은 동태탕.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 진리죠. 많이 드십시오. 아니 딱 그냥 아이, 너무 사장님이 좋다. 좋아하니까 동태탕 하는구나. 그쵸. 동태탕에 진심이셨어. 아침 메뉴를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개운합니다. 이런 집은 아침 8시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런 거 하는지 미리 알려주면 어제 한잔 하고 왔을 텐데. 알이 너무 좋네. 알이. 살도 너무 맛있는데 살도. 살도 맛있어. 어, 아주 부드럽고. 살도 뻑뻑하지 않아요. 어. 안에 생태 같아. 그치, 진짜 생태 같아. 살도 추가가 있나? 동태 추가? 향을 추가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면 뭐. 그러니까. 냄비를 바꿔야지 이제. 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진짜. 맥키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숙취의 소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버스 기다리면서 약간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 하나 먹듯이. 날씨랑도 너무 잘 맞고. 아우 소리가 아우, 계속 나네. 그냥.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술이 땡긴다. 그죠? 아 연예인장 알아내고 싶다 진짜.
주엽이가 그래도 고기 아닌데 좋아하네. 아, 아침으로 괜찮아, 보니까. 왜, 왜? 나 가끔 동태는 사실 비린내가 좀 있잖아. 잘못 들어가면. 그럼 진짜 그럼 하루 종일 입맛이 이상해. 이게 안 비리게 하는 비법이 있나? 참 맛있어, 살도 맛있고. 이 뭔 일이야, 이게. 그래, 이거야. 진짜 맛있어. 손 많이 가지. 그냥 좋다. 어느 순간 이런 게 시원해져 버려.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나이가 돼버렸어. 어르신들이고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원망스러웠거든. 근데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사실 살이 맛있으면 뭐 하나는 부족해야 되거든? 근데 고니도 맛있고 알도 맛있고 살도 맛있고 다 맛있어. 육수까지. 근데 진짜로 다 맛있다 여기는. 뒤에 생각하지 말고 밥 한 번만 말아봐요. 아, 밥 말아. 와, 언니 밥. 미쳐버릴 것 같아. 밥 말아가지고 무채 그냥 와, 밥 마니까 이거 털어가지고 그냥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느낌. 그리고 생채 한 번만 올려가지고 그냥 와.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무생채 올려? 네. 알았어. 아니 나 담궈놔야 돼. 생채를 그냥 생채가 그냥 여기에 그냥 적셔버리게. 그냥 담궈놔서 그냥 이거야 그냥.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맛있다. 생채가 밥하고 먹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맞아. 위에 올리면 밑에는 따뜻하고 생채가 시원하니까 또 맛있어. 식감이 또 고소한 거 좋다. 수제비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국물. 나 두 개만 더 시킬까요? 그럴까? 동태탕? 그럴까? 회장님, 동태탕 두 개만 추가해주세요. 그럼 수제비 그래.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럼 알고니 추가하자. 알고니 추가 하나 주세요. 밥을 말아야 되네. 밥을 말아야 돼. 밥 말아야 돼, 이거. 얼갈이도. 말도 안 되게 얼갈이가 맛있다. 얼갈이 맛있죠? 와, 나 얘네들 잘 안 먹는데 맛있어. 약간 상추 겉절이처럼 건심 약간 묻혀놨네. 편하네, 오늘. 아, 밑반찬. 밑반찬이 좋네. 엄청 잘하네, 여기. 바닥 뚫겄다, 바닥 뚫겼어. 그만 긁어라, 이제. 냄비 한번 바꾸자. 아, 그래, 바꿔. 냄비 한번 바꾸자. 야, 근데 이 뒷골목까지 참 잘 찾아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 거야, 여기가. 여기 어떻게 알았을 거야. 여기는 완전 진짜 이 집밖에 없지 않아, 지금? 골목이? 앞에는 학교야, 그냥. 그거 네. 중학교입니다. 아, 그럼 중학생이 이 맛을 모르지. 중학생이 이거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원한 걸 모를 나이인데. 와, 근데 이게 된다는 거잖아, 이게. 아, 큰일 났지, 이번에 진짜. 여기 근처 에어비앤비 잡아서 자고 싶다. 아, 좋지, 그것도 좋지. 아, 빨리 그거 먹고 싶다, 수제비. 아, 수제비 맛있겠다. 왜냐면 국물이 맛있으니까 무조건 맛있지, 수제비는. 나왔다. 2인분에 또 알고니 추가. 알고니 추가? 수제비는 언제나 맛있어요? 수제비요? 예. 해드릴까요? 예. 바로 먹겠습니다. 두 개요. 수제비 두 개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알차다. 내용물이 자체가 이게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딱 들었다잉. 알고니 추가. 알고니 추가 꼭 해야 돼. 알고니 추가 꼭 해야 돼. 수제비 나왔습니다. 우와. 와.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죽? 반죽이요? 최소한 24시간 이상 저온 숙성시켜 놓은 거를 그때그때 바로 떠서 나오죠. 민물 매운탕에서 수제비만 17년 뜨셨대요. 그래서 이 수제비가 무지하게 얇아요. 처음 끓일 때 수제비를 여기다 떠넣으면 밀가루 때문에 탁해지고 국물 자체가 텁텁해져요. 그래서 따로 익혀서. 감사합니다. 그래, 난 이게 좋다. 그래.
손수제비로 나오면 가끔씩 떠서 드세요라는데 맞아 맞아 이게 우리가 뜨면 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껍게 되고 말았네. 이렇게 얇게 해야지. 그래 이래야지 빨리 먹을 수 있어. 맞아. 기다려야 되잖아. 맞아. 아, 이제 면 먹어도 되나? 다 익으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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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럼 바로 먹어야지. 어 괜찮아. 야야야야야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야 이런 건 안 마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이구야. 야 거의 파스타면 이래고 라자냐면 처음 이거. 얇다 얇다 얇다. 좋아 좋아 좋아. 만두국 같아요. 어 얇게. 와 수제비 두 개 세 개 시킬 걸. 진짜 맛있다. 와. 아, 와. 야, 수제비 장인 맞다. 얇은데 엄청 쫀득쫀득. 와, 아, 이거 좋아. 야, 이거 안 먹었어. 큰일 날 뻔했다. 부들부들하네. 야, 수제비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계속 시켜서 저 메뉴에서 빼놨는지 알겠다. 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아, 매일 아침 먹게? 네. 수제비는 좀 감동인데요. 아, 너무 맛있다. 나 지금까지 먹은 수제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얇은데 씹으면 좀 탱탱하고 이거 달인이다 진짜. 수제비가. 아니 무슨 일을 한 거야 진짜. 수제비 맛있다. 수제비 참 맛있다. 수제비 죽인다. 수제비 참 맛있다. 나도 내 라면 사리 정말 좋아하는데 요 국물에 라면 넣기 좀 약간 아깝더라. 아깝지. 수제비. 딱 맞아. 수제비도 한번 삶아서 오니까 그게 좋네. 사실 우리가 수제비 넣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 국물 잘 안 먹잖아. 약해져가지고. 근데 국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에이 진짜 이 수제비 이거 진짜. 에이. 너 아침 너무 달려 또. 아 근데 여기 곤익이 또 맛있고. 아니 속 선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항아리 수제비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 좋아하지. 보리밥에다 이런 거 진짜 엄청 좋아하지. 생선 조림 좋아하시고. 다 들어가 있네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다 여기. 탐합 탐합. 고니 간장 살짝 찍어서 수제비 위에 올려서 개맛있어. 개맛있어? 수제비를? 수제비랑 싸먹으래요 고니랑. 아~ 고니나 살이나 싸먹어야 되는데 아~ 고니 이런 거 올리니까 아~ 훨씬 맛있어. 자 박사님들이야 정말. 박사님. 야~ 간장 살짝. 간장 살짝 찍어서 진짜. 올리고 숟갓 좀 올릴까? 그래, 맛있어. 야, 이게 수제비 쌈이네 또. 따로 먹는 거랑 또, 야, 이거? 맛이 괜찮아. 괜찮지? 예, 예. 같이 먹으니까. 좋습니다. 아우. 좋아. 나 손 다 풀렸어. 나도. 소주 하나 시켜? 시켜야지. 콜, 콜. 지금 소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응. 아 속이 너무 풀려서 너무 맑게 돼. 맑은 상태야 지금. 뭐가 들어가도 그냥 끄떡 없을 것 같아 그냥. 아 무적이야 무적. 야 겨울에 속이 차면 밖에 생활을 못해. 맞아요. 속이 일단 든든해야지 뜨뜻해야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엔 국물을 먹잖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물이네 그냥. 난 이제 그냥 뭐 위내신 간 것처럼 위가 깨끗해졌어. 싹 비웠어? 싹 비웠어 이제. 아홉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갈지. 아. 아홉. 야 우리 이 식당에서 야만 한 1000번 한 것 같아. 야. 아.
아우, 아유, 동맹 국물 좋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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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기 너무 맛있다. 아, 아우, 아우, 진짜. 야, 야. 인정, 인정. 야. 야만 너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 지금. 인생에서 말할 야 다 말한 것 같아, 오늘. 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제. 맞아. 나 인생 되게 잔잔한 느낌이었어. 어. 됐어, 이러면 돼. 이게 성공한 삶이지, 뭐. 좋다. 어, 좋다. 아, 너무 만족스럽다. 육수를 얼만큼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아, 나 진짜.